자, 여러 가지 함수 있어요. 함수가 여러 개 있거든요, 종류가. 됐나요? 그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첫 번째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는 이거죠. 그냥 편하게 생각해봐. 똑같이 소개팅을 나갔어요, 우리가. 맞죠? 남자애, 여자애 똑같이 나왔어. 근데 이제 뭐 한다? 딱 1대1로 대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친구다, 이거죠, 친구. 남자애들이 정말 친한 친구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 2번 여자애가 좋은데? 한번 슥 대시를 해봤죠. 그러면 2번 남자가, 두 번째 남자는, 내 친구가 두 번째 여자애를 마음에 들어 하네? 그러면 나는 걔를 찍으면 안 되겠지. 진짜 친한 친구라면 맞죠? 막 짙어지고 막 머리 짙고 이래야 되겠죠,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내 친구가 얘를 좋아했다. 자, 뭐냐? 내가 얘가 얘를 좋아했어. 그럼 얘는 내 친구가 얘를 좋아했으니까 얘 말고 다른 애 고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내 친구들이 애들 둘이 좋아했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요 또 남은 애들 중에 고르는 거죠. 맞지? 친구의 의리를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그럼 얘는요 폭탄이죠. 뭐 어쩔 수 없죠. 맞지? 자, 이게 1대1 함수예요. 오케이? 그럼 1대1 함수의 특징은 뭐냐? 자, 요거 알아놔야 돼요. 요 내용이 1대1 함수라는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의역 x의 값이 다르다면요, 그때 맞은 치역값도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쏜 놈이 다르면 맞은 애들은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서로 엇갈려서 쏘겠다는 거죠. 맞지? 이게 1대1로 대응했잖아, 전부 다. 한명한 명씩. 맞지? 맞지? 자, 1대1로 대응했다는 거고, 그래서 1대1 함수입니다. 그럼 1대1 함수에서는, 내가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1대1로 찾냐? 어떻게 찾냐 하면, 일단 함수라는 그래프를 하나 찾은 다음에요, 옆으로 꺼야 돼요. 자, 2차 함수는요, 1대1 함수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옆에 꺼면, 이거죠. 야, 1번이라는 놈이, 첫 번째 남자가, 맞죠? A라는 값에 화살표를 쏠렸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놈도 A로 쐈잖아. 이래 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1대1이 아니죠. 그래서 옆으로 껐을 때한 점에서 만나야 돼. 자, 함수를 그래프에 찾는 방법은 어떻게 꺼라? 세로선 꺼라. 맞지? 근데 1대1 함수라 하면 함수이면서 가로로 껐을 때몇 개에서 만나야 돼요? 한 개. 또는 안 만나도 돼요. 1대1 함수는요, 한개 또는 안 만나도 됩니다. 왜? 여기 y 값이 없잖아. 여기 이 y 값에 대한 대응 값이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런 그래프를 있다 치자. 만약에 이러한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러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x에 10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뭔가 나오겠죠. x에 마이너스 얼마 집어넣어도 뭔가 나오겠죠. 맞지? 근데 얘는 요거를 내려가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고, 계속. 그러면 잡아.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거든, y 값이. 누가 마이너스 1한테 쌓아주면 좋겠는데, 이 라인에 누가 쌓아주면 좋겠는데, 없어요. 맞나요? 이런 놈이 없어. x에 누구라도 전부 다 양수만 쏘고 있잖아, 맞지? 그래, 얘는 결론적으로 뭐야? 아무도 대응을 못 시켜줘요. 그래서 안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1대1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요, 가로선 꺼서 몇 개?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도 돼요. 알겠니? 둘다 있으면 뭐다?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면 쌤, 1대1 대응은 뭔데요? 1대1 대응은요, 자, 보세요. 내용부터 봅시다. 일단, 1대1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1대1이어야 되기 때문에, x의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돼. 이거 1대1 함수 개념이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1대1 함수이면서, 아까 남자, 여자 인원수가 안 맞았잖아. 맞지? 그래도 1대1 대응은 됐죠. 1대1로 대응시키긴 했잖아, 내가. 맞지? 남자애들이 한 명씩 다 여자애들하고 짝짝짝짝 다 맞아갔지. 여자 한 명이 남긴 남았지만. 보기 좋지 않다.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냐? 남자, 여자 인원수가 다 똑같이 나오면서 서로 엇갈려서 짝을 이루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얘는 1, 2, 3, 4, 5가 나왔어. 여자애가 5명이 나왔다. 그럼 남자도 5명 나와가지고 다 서로 친해, 얘들이. 그래서 이렇게 대응했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요게 1대1 대응이야.
그럼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중에서는 집합의 포함관계로 치면 1대1 함수가 더 큰 포함관계입니다. 1대1 함수는 뭐야? 안 만나게만, 내가 중복으로 안 쏘게만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해서 쏜 거죠. 남는 놈이 있든지 말든지 그건 신경 안 쓰겠다는 거야. 근데 1대1 대응은 똑같이 중복으로 안 쏘기로 약속해 놓은 다음에 뭐 한 거야? 남는 놈도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 얘가 더 상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1대1 대응에서는 그래프는 어떻게 하냐? 아까 1대1 함수에서는 가로선 꺼서 몇 점에서 만나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도 된다 했죠. 1대1 대응은요 무조건 가로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안 만나는 부분 생기면 안 돼요. 알겠나? 알겠어요. 다시 1대1 함수 내용 별거 없어요. 이쪽고 1대1 함수라는 거는 그래프 판단했을 때 가로선 맞죠? 맞나? 가로선 껐을 때 한 개나 안 만나면 돼.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은 가로선 껐을 때 교점이 한 개 딱 하나만 있어야 돼요. 됐나요? 함수는요 함수는 세로선 껐을 때 딱 하나만 있어야 돼요. 알겠나? 이해되겠어요? 정의되겠죠? 그리고 포함관계는요 함수 안에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이런 벤다이어그램이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래프 판별에 대한 내용은 쌤이 다 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다 뺐고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등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공역에 같고 아 뭐 다 치우고요. 그냥 뭐냐? 항상 같다. 항등이 항상 같다는 말이잖아. 뭐냐면 그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1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1 나온다. 2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실컷 계산해볼까? 2 나오더라 이 말이야. 3 집어넣으니까 실컷 계산하니까 뭐 나온다? 3 나온다. 대표적인 예는 y는 x예요. 함수가 y는 x죠. 1 집어넣으면 1 대뿌리고 2 집어넣으면 2 대뿌리고. 맞지? 대표적인 그래프고 그런 놈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해되겠어요? 그런 놈을 보고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쌤이 하나 빠졌나? 상수함수가 빠졌죠? 상수함수가 하나 빠졌네요. 상수함수는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프가요, 상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y는 5.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전부 다? y축의 수직인 그래프거든요? 요 5 지나는데, x에 뭘 집어넣어도 5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맞지? 1 집어넣어도 5 나오고, 2 집어넣어도 5 나오고, 3 집어넣어도 5 나오고. 그럼 이걸, 우리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나타내는 이러한 모양으로 집합 형태로 나타냈을 땐 이거죠. 1 집어넣어도 누구 안 쏘고 5로 쏘고 야 뭐 앞에 막 뭔가 있겠죠. 1, 2, 3, 4 쭉 다 있겠죠. 2 집어넣어도 5로 쏘고 3 집어넣어도 5로 쏘고 4 집어넣어도 5로 쏘고 5 집어넣어도 5로 가고 6 집어넣어도 5로 가고 한 명한테 몰빵 간다는 겁니다. 상수함수는. 알겠나? 이게 상수함수예요. 지금 상수함수는 쌤이 편집하다가 빼놨네요. 모르고. 그래서 일단 이런 놈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한다. 자 봅시다. 1번 봅니다. 집중해서 봅시다. 기억.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구하라. 1대1 함수 찾죠. 1대1 함수부터 봅니다. 1대1 함수 함수에서 찾는 방법은 가로선 꺼서 0 아니면 1로 만나야 돼요. 맞나? 이거 다 꺼봤자 몇 개예요? 한 개. 그럼 기억되죠? 이거 다 꺼면 안 만나는 부분 있죠? 맞지? 근데 이렇게 꺼면 어떻게 돼요? 교점 몇 개? 엄청 많죠? 맞지? 맞나? 참고로 상수함수입니다. 좀 이따 적겠지만 이렇게 보면 두 개에서 만나죠? 안 됩니다. 이렇게 만나면 한 개에서 만나죠? 또는 안 만날 수도 있죠? 1대1 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개에서 만나죠? 계속? 맞죠? 1대1 함수입니다. 됐나요? 이해돼요?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찾을 필요는 없어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서만 찾아주면 돼요. 포함관계가. 왜냐하면 1대1 함수는 뭐였어?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였고 두 번째 1대1 대응은 뭐였냐면 f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고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추가 조건이 더 들어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1대1 함수는 자동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요거 안에서 골라줘야 돼요. 기억, 껐을 때 하나만 만나나? 기억돼요. 리얼, 껐을 때 하나만 만납니까? 안 만나는 부분도 있죠? 맞나요? 안 만나는 부분은 뭐다?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1대1 함수만 됩니다. 비음, 미음. 하나만 만납니다. 맞죠?
상수함수는요,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y축이 수직인 형태로 일직선을 쭉 나오는 거야. 1,5, 2,5, 3,5, 4,5 다 5로 가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뭐 돼요? 니은. 항등함수는요, 똑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 아니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 y값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대표적인 게 y는 x 그래프, 2 집어넣으면 2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미음. 그래서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이면서 뭐도 된다? 1대1 대응도 돼요. 되겠나요? 요런 걸 보고 항등함수.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자, 봅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일단은 봐봐. 얘가 1차 함수예요. 맞죠? 맞나? 요게 지금은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해준, 나중에 되면 이걸 갖고 꼬아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A가 양수면요, 얘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직선입니다. 맞죠? 맞나요?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양수면 그때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3이에요. 그때 Y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1부터 11까지입니다. 그럼 대응하는 게 뭐예요? 이 사이에는 하나씩 다 대응하겠죠, 이렇게. 하나씩 다 대응하겠죠? 맞지? 1대1 대응 맞고요.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을 때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줘야 돼요. 마이너스 2,1이잖아. 얘는요, 3 집어넣을 때 11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끝나요. 자,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고요. 11은 3A 플러스 B겠죠. 두 개 빼버리면 5A는 얘에서 뺐어요, 쌤은? 얘에서 빼면 10이죠. 그럼 A는 2입니다. A 2 집어넣으면 B는 5 되겠죠. 맞지? 그래서 A값, B값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만약에 쌤, A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음수면 반대로 적어야죠.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범위는 당연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죠. 근데 그때 Y값의 가장 낮은 값이 얼마? 1이고 가장 큰 값이 얼마예요? 11이거든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뭔데요? 마이너스 2,11, 이 점의 좌표는 3,1. 요걸 대입해서 정리하면 A값은 음수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7번.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치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와 G에 대하여, F는 항등함수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 F는 항등함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얼마예요? 5입니다. 항등함수는 뭔데? X에 집어넣은 값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니까. 5 집어넣으면 5 나오겠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마이너스 3이래. 얘는 지금 뭔데요?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X에 뭘 집어넣든 간에 전부 다 누구한테 화살표가 날아간다? 마이너스 3한테밖에 안 날아간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든, X에 0을 집어넣든, X에 5를 집어넣든 이 값이 뭐가 되는 간에 얘는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 3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수함수니까. 되겠나요? 뭐가 됩니까 그러면? 2가 되겠죠. 8번 봅니다. 자, 개수 구하는 건데, 개수요, 공식처럼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공식 쓰지 맙시다. 그냥 보세요. 그래야 그 나중에 그 경우에서 파트 할 때 이해가 돼요. 공식 쓰지 말고 봅시다. 나중에 하다 보면 공식 다 외워집니다. 알겠죠? 쓰지 말고 함수 쏜대요. 쌤, 얘 쏠 수 있는 선택권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네 가지 중에 하나죠. 맞지? 4. 쌤, 그 다음 얘 쏠 수 있는 선택권 몇 가지 있어요? 또 네 개죠. 왜? 맞는 놈은 중복으로 맞아도 되거든. 맞죠? 네 개. 그 다음 세 번째도 네 개, 네 번째도 네 개. 따라서 4의 4제곱이죠. 맞나?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만약에 이게 다섯 개 있다? 그럼 얘 쓸 수 있는 게 5. 5, 5, 5, 5의 4제곱이죠. 따라서 공식화 시킨다면 굳이, 맞나? 요게 뭐야? 요게 공력의 원소의 수죠. 원소의 수, 그냥 세미어적은. 요거는 뭐야? 정의역의 수죠. 정의역의 원소의 수. 개수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외우고 있어도 좋겠지만 일단 이해하면 별로 어렵진 않다. 두 번째, 1대1 대응이에요. 잘 봐. 1대1 대응이라 얘가 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자, 2번 봅니다. 네 가지. 야, 누가 쐈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쐈대. 그럼 얘가 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왜? 친구가 쏜 데는 쏘면 안 되니까. 맞지? 세 가지. 그 다음에 쏠 수 있는 거는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그래서 24가 나와요. 맞나요?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이 개수에서 하나씩 빼면 돼요. 4, 3, 2, 1. 총 4개. 하나 빼면 3개. 그 다음 빼면 2개. 그 다음 빼면 1개. 맞지? 공식화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상수함수는요? 몰빵 가는 케이스 아이가? 전부 다 몰빵 가는 거죠? 몰빵 갑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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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로 묶은 다음에 하사표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내보면 되지. 맞지? 어디로 가요?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맞죠?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전부 다 0으로 가거나, 전부 다 1로 가거나, 전부 다 2로 가거나, 전부 다 3으로 모이는 경우.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래서 요는 네 가지다. 요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어?